제가 장담하는데 저는 이거를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세스 DK입니다. 오늘은 소니의 초청으로 홍콩에 와 있습니다. 홍콩 아시아 패시픽 익스클루시브 익스페리언스 이벤트 신제품 발표회. 저는 사전 미팅에서 어떤 제품들이 나올지를 얘기를 들었었지만 엠바고가 걸려 있어가지고 여태까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내일 풀립니다. 여기 나눠준 전단지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그림자로, 그림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드폰, 그리고 이어폰, 그리고 요 네모 박스. 여기 요 헤드폰은 Z7 2세대입니다 혹시 옆방에 들릴 수도 있으니까 조용히 얘기할게요. 그 Z7의 2세대 모델이 나옵니다. 되게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요. 이 이어폰들은 뭐냐면, 여러분 뭐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쓰는 그런 비싼 인이어들 있잖아요. 소니가 원래 이쪽 라인업이 없었는데 이번에 아주 큰맘 먹고 칼을 갈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제품인데, 사전 설명회에서도 이거는 물건을 보여주질 않아가지고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소니에서 냈던 가장 비싼 플레이어가 그 WM1Z라고 해가지고 금덩이, 그게 가장 비싼 거였는데, 아, 이 제품은 비싼 플레이어 플러스 비싼 헤드폰 앰프를 붙여놓은 굉장히 고급 제품이 될 거예요. 지를 뻔했습니다. 뭐 호텔방이고 뭐 투어고 다 필요 없고 저는 이걸 갖고 싶습니다. 하나만 줘. 제가 장담하는데 저는 이거를 살 것 같습니다. 의외로 WM1Z 같은 경우 아시아 패시픽,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팔렸다고 해요. 정말 음악 애호가가 많은 나라입니다. 오늘 행사에서 발표된 제품들은 고급 제품 라인업들이 꽤 여러 종류가 발표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Z7 마크2인데요. Z7의 계량형이 되겠습니다. Z1 아래에서 물려받은 기술들을 많이 썼다고 해요. 예를 들면 뭐 피보나치 그릴이라던가 리퀴드 크리스탈 폴리머 다이아프램이라던가, 그리고 좌석 같은 경우 좀 더 큰 사이즈로 바뀌어서 구동력이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저는 원래도 Z7의 사운드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Z7 마크2를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 좋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Z1R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개 다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Z7은 Z1R보다는 조금 더 사용자의 귀에 좀 타이트하게 들러붙는 그런 느낌의 사운드이긴 하거든요. 이번에 Z7 마크2도 기존의 Z7의 사운드의 성향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직접 마크1, 마크2를 1:1 비교를 해보는 거는 제가 나중에 스튜디오에 가서 비교 청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급 이어폰 제품이 하나 등장을 했는데요. IER-Z1R이라고 해서 이것도 시그니처 라인업의 이어폰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Z5가 가장 고급 제품이었는데, 아, 이게 Z1R 헤드폰이 나와가지고 플래그십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이제 Z5가 더 이상 플래그십 이어폰이 아니게 됐네요. IER-Z1R 이어폰 같은 경우는 제가 착용했을 때 굉장히 착용감이 좋았고, 지르코늄이라는 고급 재질을 썼다고 해요. 내부에는 소니의 신형 BA 드라이버랑, 그리고 5mm짜리 다이나믹 드라이버, 그리고 12mm짜리 다이나믹 드라이버,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드라이버의 장점과 뭐 BA 드라이버의 장점을 둘 다 갖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감상용 이어폰에서 중요한 그 사운드 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내부에 인이어로서는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을 확보를 했다고 하고요. 코스틱 튜브를 뭐 어떻게 넣고, 뭐 내부에 부품 배치를 뭐 어떻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실제로 소리를 들어봤을 때 아주 묵직하면서도 해상도가 괜찮은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역시 나중에 자세한 청음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프로페셔널 모니터 인이어도 두 종류, M7, M9 두 종류가 출시가 됐습니다. 이번에 사실 굉장히 강조하는 게 소니가 이 제품들을 위해서 BA 드라이버를 새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내부에는 마그네슘으로 이 BA 드라이버들이 꽂히는 그런 하우징 구조를 짰다고 하는데요. 보통 그 BA 드라이버 꽂혀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선도 그렇고 좀 난잡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소니에서는 이 내부 구조를 아주 타이트하게, BA 드라이버도 사이즈 이렇게 쏙쏙쏙쏙 들어가게 만들고 내부의 배선도 거의 없애가지고 손실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들이 그 스테이지 인이어라고 해가지고 감상용하고는 좀 거리가 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오늘 들은 것 중에서 저는 그 M9 소리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니터 용도도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해도가 진짜 좋아서 스테이지 모니터나 아니면 작업용 모니터로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슈퍼 트래블이라고, 아까 이제 초고음역 100kHz? 대단한 것 같아요. 되게 고주파 영역이 확 열린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확실히. 뭐 밸런스도
좋았어요. 아무튼 저는 요 내부 하우징 구조를 보니까 배선이나 이런 걸 진짜 최소한으로 해서 정말 손실이 적을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이게 내부 구조가 정말 중요한 거긴 한데 아무 회사나 할 수 있는 게 이게 아니거든요. 제조 기술을 다 갖고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라 이런 부분은 다른 회사가 좀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저는 M9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M7도 충분히 좋았지만 아 역시 오디오 제품은 하극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M7보다 M9이 확실히 좋긴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역시 오늘의 주인공은 DMP-Z1이었습니다. 기자님들도 질문 시간에 요 DMP-Z1 질문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획기적인 제품이고 아 저는 그 이 제품을 보는 순간 정말 이건 살 수밖에 없구나. 이거 테스트 시간에 제일 먼저 달려가서 DMP-Z1을 줄 서서 들었습니다. DMP-Z1은 여태까지 소니의 뭐 모든 그 헤드폰 앰프 기술과 DAP 기술과 모든 게 다 집약된 정말 최상위의 제품인 것 같아요. 가격도 물론 최상위가 되겠죠. 보면은 뭐 볼륨 노브 하나서부터 정말 엄청나게 신경을 썼고요. DAC는 AK4497, 제가 사랑하는 AK4497이 두 개 박혀 있습니다. 시그널 패스나 뭐 이런 거는 그 왼쪽과 오른쪽 그래서 다 분리가 돼 있어서 스테레오 이미지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밸런스드 출력, 4.3mm 밸런스드 출력 요즘 소니가 밀고 있죠? 밸런스드 출력으로 소리 들었을 때 아주 좋더라고요. 제가 테스트 곡 중에서 마이클 잭슨의 Slave to the Rhythm이라는 곡을 들을 때 정말 저 양끝에서 나는 듯한 이 소리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실 행사장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소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정확한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스테레오 이미지는 너무 특출나서 제가 바로 옆에 있는 그 WM1Z하고 WM1A하고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어가지고 옆으로 옮겨가지고 한번 비교해서 그 자리에서 들어봤어요. 같은 헤드폰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옮겨서 들으니까 역시 사람은 WM1Z는 기존에도 들어봤었거든요. 그리고 저 ZH 앰프도 그렇고 다운그레이드 되는 기분이 드는데요. 같은 곡으로 들었는데 헤드폰은 기존에 듣던 그냥 Z1R 그대로인데 Z1R은 평소에도 많이 듣고 있고 근데 톤이 좀 달라요. 기존의 소니 톤보다 훨씬 클리어한 느낌. 원래 기존에도 소니가 되게 클리어한 느낌이 있었는데 클래식 에어가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스테레오 이미지가 되게 넓어요. 마이클 잭슨 음반 같은 경우는 거의 막 저 양끝단에서 들리는 듯한. 아무튼 나중에 시간을 두고 좀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첫인상은 굉장히 좋네요. 게다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원부에 신경을 많이 쓰느라고 배터리 구동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배터리로 구동할 사이즈의 제품이 아니거든요. 무슨 휴대할 수 있는 제품도 아니고 근데 휴대용 케이스를 같이 줍니다. 이 소니의 집착이 엿보이는 게 배터리 같은 경우 전자회로용 배터리하고 아날로그 앰프용 배터리가 총 5개의 셀로 나뉘어서 들어간다고 해요. 그 중에 4개는 아날로그 쪽으로 가고 하나는 전자부품 쪽으로 가는데 아날로그 쪽도 좌우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4개로 다 쪼개서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깨끗한 전기가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전원으로 인한 노이즈 같은 경우는 최소화가 됐을 것 같아요. 샤시 같은 경우도 이게 통짜 알루미늄을 깎아서 모노코크 샤시로 만들어가지고 진동 같은 것도 최대한으로 잡았다고 하고요. 사실 이게 퀄리티로 보자면 굉장히 하이파이 오디오급의 퀄리티로 만든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출력이 헤드폰 출력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실 좀 기대했던 게 이렇게 고급 제품으로 플레이어를 만들었으면 이게 좀 오디오 시스템에서 프리앰프 역할도 해주면서 네트워크 플레이어 역할도 해주고 뭐 여러가지 역할을 좀 해줬으면 했는데 안 그래도 그 질문 답변 시간에 엔지니어한테 누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이건 오로지 헤드폰에 집중을 하고 싶은 제품이다. 헤드폰 출력 사운드 퀄리티에 눈꽃만큼이라도 영향을 주는 부분은 다 없앴다고 그래서 헤드폰 단자로만 집중을 했다라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출력을 원하면 ZH-1ES 제품을 구입하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번에 이 DMP-Z1 제품은 완전히 온전하게 헤드폰 출력에만 집중을 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소니에서 그 피드백 받기로는 은근히 집에서 헤드폰으로 음악 감상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덧붙이더라고요. 저만 해도 제대로 음악 감상을 할 때는 헤드폰으로 듣는 경우가 또 많으니까 뭐 일부분 이해가 되긴 하지만 이게 가격이 아직 확실히 오픈이 안 됐는데 와 이거 헤드폰 출력만으로 1,000만 원 가까운 지출을 하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근데 이런 얘기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우리나라가 이런 고급 헤드파이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구매하는 나라라고 해요. 실제로 마켓에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게 오늘 세계 최초거든요. 세계 최초 공개 소니 신제품 짧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각각의 제품들에 대한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제품을 뭐 구매하던가? 구매해도 되지? 구매하던가 대여해가지고 조금 찬찬히 들어보고 더 자세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이버 카페 프로세스DK 네이버 카페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세스DK였습니다. 감사합니다.